알았어요. 그냥 이제 일단 한장한장 넘기면서 그냥 처음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제가 85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85년도에 졸업하기 전부터 항상 그 이제 마음속에 계속 작업을 계속 하려면 어떤 구조가 필요한지는 일단 경제적 자립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거는 제가 아마 작가가 아니었어도 여성이었기 때문에 집안과 남성으로부터의 독립을 하는 게 내 어떻게 보면 사춘기 시절에 가장 큰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할수 있는 게 2월에 졸업했는데 12월에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84년도 12월에 졸업하기 전에 화실을 차렸죠. 이제 화실을 차리려면 이제 내가 알아본 화실은 보증금 300에 월 10만 원이 30만 원이죠? 30만 원이었어요. 꽤큰 회화동이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문제는 보증금 300이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딜을 했죠. 내가 결혼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지만 결혼을 하면 그 결혼 준비 비용을 내가 알아서 하겠다.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미리 나한테 300을 땡겨달라. 이렇게 이제 딜을 해서 300을 받아냈어요. 근데 이 30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게그 300의 종잣돈이 지금의 작업실까지 오게 됐고 그 300을 지키기 위한 투쟁도 만만치 않았다. 왜냐하면 중간에 쓸 일은 많으니까. 그랬고 그때 300을 물론 보증금으로도 300이 필요했지만 나중에 제가 개인전은 졸업하고 10년 만에 했는데 그 당시에 전시는 자기가 전시 비용을 감당을 해야 전시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전시 비용으로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300을 받아내서요. 보증금 300에 30만 원 월세를 했고 첫딸 가르친 게딱 3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걸 주인한테 다 바치고 약간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작업실에서 벌어진 일. 이제 첫 장에서 아무래도 내 작업의 출발을 얘기하다 보니까 첫 장에서 이제 오래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제 작업의 출발은 이제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도록을 1,000장을 모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작업실 한 열댓 군데를 돌면 이제 리플렛 포함 그거를 뭐 하다 보니 뭐 그땐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1,000장을 딱 모으니까 한국 미술판이 보였어요. 일단 여성 작가가 너무 없고 특정 학교가 주도하고 있고 그들만의 리그 같고 내가 사는 일하고 너무 관련이 없고 그래서 그 화두를 잡고 일단 여성 작가로 장기적으로 살아남아야겠다는 것. 그다음에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찾아다녀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미술 그룹 두렁이라는 집단을 알게 됐죠. 알게 된건 그냥 학교 앞에 뿌려진 찌라시를 들고 내 발로 찾아간 게 이제 나중에 우스갯소리로 수렁을 찾아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되게 소집단이었는데, 미술 그룹이죠. 근데 그림은 너무 촌스럽고, 어설퍼 보였지만 질문들이 좋았어요. 미술은 뭐 어디서 발생하는지, 한국 미술을 되돌아봐야 한다든지, 대안적 미술은 무엇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단을 네 발로 찾아가서 이제 제 작업실이 그 모임의 이제 저녁 때 작업실로 활용하게 됐죠. 그때 20대 힘전이라는 전시가 있었는데 제가 두렁이 거기에 참여하게 됐었고 거기서 그린 그림이 이제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그룹 했어요. 근데 그 80년대라는 게 한국 미술사에서 굉장히 격동적이고 민주화의 어떤 열기가 모든 문화예술 부분에 다 영향을 끼치고 함께 움직이던 시대여서 우리 집에서 그 노동미술 지원하는 노동미술 탄압도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순찰을 돌던 경찰이 와서 그 그림을 발견하고 이제 저는 경찰서에 연행이 됐죠. 연행이 됐을 때 선배들이 와서 이거는 예술이다. 이거는 이틀 뒤에 아람미술관에서 힘전이라는 전시에서 걸릴 그림이다. 그래서 훈방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제 경찰들이 이제 힘전이 열리고 있는 아람미술관에 들이닥쳐서 이제 거기에 주도했던 7명이 연행되고 이게 이제 한국 현대 미술사의 민중미술의 처음으로 사건화되던 사건이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민족미술협의회라는 단체까지 만들어지게 돼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정치적인 발언을 한 예술가들을 보호할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미술가들이 단체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해아동 미술 화실에서 경찰을 계속 들락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대문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1년 만에. 이게 이제 86년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월 항쟁이 있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월 항쟁 때문에 영동에 갔을 때이 그림을 그리게 된건 영동에 가서 보통 때늘 바지를 입고 다녔었는데 명동 갈 때에는 치마를 입고 이제 성경책을 들고 성경책 안에다가 찌라시를 끼고 이렇게 찌라시를 뿌리면서 다닐 때 제가 아는 미술 선생님 작가들은 이제 호루라기를 불면서 이동할 때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동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이거를 그때 사실은 시대가 작가들을 광장으로 불러내던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때 여성들 그리고 시위도 이제 있었고. 이게 85년도에 제가 졸업할 무렵에 그러니까 사회에 나간다는 거를 그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남성 미술 그룹, 주로 동문 중심이었지만 기획이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는 없었던 시기이기도 했지만 어제 동문 중심이지만 남성 미술 그룹은 되게 많았어요. 청년 작가회, 뭐 SP, 뭐쭉 많았어요. 그런데 여성 미술 그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기들하고 터 그룹을 만들었고, 터 그룹 전시할 때 옆에 한 친구가 저쪽에 10월 모임전 전시가 열리는데 그 전시에 했던 사람이 이제 윤성남, 김인순. 그래서 우리는 20대 후반이고 그 선배들은 40대 초반이었어요.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20대 때 작가로서의 꿈은 있었지만 묻혀 있다가 40대 때 다시 컴백을 한 사람들이고 이제 우리는 20대 때 이제 초기에 작업을 했던 그래서 그 사람들과 만나야 한다. 작업이 너무 좋다. 전시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게 돼서 같이 여성미술연구회를 만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뭐 우리가 이런 미술 그룹을 만들자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 스타디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모여서 그러니까 이제 공부라는 게 이제 혼자 하면 진도도 안 나가고, 그리고 정보도 빈약하니까,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한국 미술계의 상황이라는 게 되게 폐쇄적이고 유학을 가지 않는 한 외부적인 정보를 얻기가 힘든 때여서 그리고 학교에서는 질문을 하지 않는 교육 풍토였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게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터디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86년도 여성미술연구가 만들어졌고 어느새 94년이 돼서 이제 여성미술연구회라는 우리가 여성미술 아까 이제 만들고 여성과 현실전이라는 거를 잠깐 얘기를 하면 우리가 96년도에 여성미술연구회를 만들어 스터디 하다가 94년 아니 97년도에 아니 87년도에 여성과 현실전이라는 첫 전시를 열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모임 거기에 한 15명 정도였는데, 터그룹과 10월 모임전 선배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 모임 사람들만 나이 연령등만 봐도 그 당시에 여성 미술 현실을 볼수 있어요. 20대 후반과 40대 중반이 있고 30대는 전멸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어떻게 여성 작가들을 작업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더구나 자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래서 여성과 현실전을 개최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미술 대학을 이제 팀을 짜서 다 돌아다녀서 졸업생 명부를 입수했어요. 그땐 잘 주더라고요. 숙대는 안 줬어. 그런 명부를. 그래서 숙대가 없어요. 여성과 현실전 참여.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성대에서 여학생 명부 다 가다가 4,000명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지금 이런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의 작품 활동이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성과 현실전 우리가 개최하려고 한다. 동봉한 참여를 보내주면 초대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편지가 돌아온 게 이제 40명이었어요. 40명은 아니고 서른 몇 명이었고, 우리가 참여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 40명으로 첫 여성과 현실전을 열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여성 작가들도 많고, 또 SNS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고립무원이었기 때문에, 각자가.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문을 두드리는 방식이 그렇게 편지를 쓸 수. 뭐 이렇게 몸으로 뛰었죠. 근데 그렇게 몸으로 뛰었던 그 가락이 또 나중에는 에너지가 된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94년, 그거를 8번 하고, 94년도에 이제 해체를 하게 됐고, 94년도까지, 처음에, 그 당시에는 여성미술연구회라는 모임을 계속해야 됐잖아요. 스터디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뭐, 걸그룹도 그리고, 뭐, 우리 교재도 만들었어요. 여성 농민들의 삶,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작업실이 필요할 때, 작업실을 돌아가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윤성남 작업실에서 한 3년, 김준식 작업실에서 한 2년, 또 박영숙 작업실에서 또 3년, 이런 식으로 자기 작업실을 모임의 장소로 공개를 했었어요. 2006년도에 이제 이때가 되니까 이제 어느새 나이를 보세요. 약간 중견의 작가가 되다 보니까 되게 중견 작가 초대전 뭐 이런 걸로 아르꼬에서 아르꼬에서 이때는 제가 이제 전시를 하게 된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전시를 아무데도 하자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개인전 그렇다고 내가 돈 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몇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다니는 방법은 그냥 포트폴리오에다가 이제 두 권을 만들어서 맡겨요. 가서 그러면 두고 가래. 근데 2주 후에 찾으러 오겠다는, 아직 안 봤다고 그래. 그럼 그냥 달라고. 그렇게 해서 몇 군데를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아르코에서 이제 중견 작가 초대전을 하려고, 중견 작가 여성 활동하는 작가들 한 7, 8명을 이제 리스트를 뽑아놓고 전화를 돌리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12월에 전화가 왔는데,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전화를 나한테 했을 때 내가 나더러 포트폴리오 혹시 있냐고, 있다. 언제 갖고 오실 수 있냐? 내일 가겠다. 그래서 오전에 그 갤러리가 찾아가지고 오후에 찾아가서 약간 전시해주는 데가 없을 때는 공격적으로도 했었던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근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이 나에게, 어머니가 그때 이제 팔을 다치셨거든요. 지금까지 너네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이제부터 좀 집에서 엄마를 좀 제대로 모시면 어떠냐. 그때 이제 충격을 먹었죠. 내 맘대로 살았다라는 근거는 내가 계속 작업을 했다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기계처럼 살든 어떻게 해든 상관없이. 1년에 한번 여행을 가? 다른 애들은 전시도 잘안 하는데 얘는 전시도 계속해. 별로 불행해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난왜 억울하지? 어떤 조건도 없이 내 맘대로 산다라는 게 뭔지, 내가 살고 싶은 삶의 형태가 뭔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니까 시골 가서 혼자 사는 거더라고요. 시골 가서 사계절을 좀 느끼면서 혼자 작업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가 그때 고3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살이 됐을 때, 내 식구 다 모여 있을 때 제가 선언을 했죠. 일주일에 한번 오겠다. 남자 작가들 많이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독립을 하자. 그리고 이제 시골을 가게 된게 이제 용인 3천에 10만 원짜리 용인 작업실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첫 개인전 하고 나서 약간 내가 너무 제자리 걸음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뭐 남편한테 미안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지만, 남편이 실제 한 얘기는, 야, 내가 보기에 너는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제자리 걸음이냐?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니? 라고 했을 때그 얘기도 그렇게 충격은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야, 너는 재질은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안 하려면 하지 마, 이거하고, 너 내가 보기엔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뭐잘 되는 게 뭔데? 그때도 말은 잘 되는 게 뭔데? 계속하는 게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또몇년 있다가 작업을 계속 하는데 내 작업이 정체돼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때가 제일 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뭘 포기한다 안 한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다른 삶을. 근데 이거 늘 제자리 걸음만 하는 작가라면 이게 작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때 또 이렇게 이제 들리는 소문에 어떤 선배가 독일 유학을 갔다 와서 기획자로 변신을 했어요. 이렇게 작업을 하던 남자 선배인데, 갔다 와서 그 선배가 하는 일이 주로 후배들 만나서, 야, 너 그만해라. 아닌 짓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들어서, 아, 그 선배를 만나가지고 아니라고 하면 관둘까? 그리고 이제 내일쯤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전날 밤에 진짜로 너 아닌 것 같아서 그만두라면 너 그만둘 거야? 이런 걸또 스스로에게 물어봤죠. 근데 그만두라고 해도 못 그만두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대로 계속 제자리 걸음해도 계속 할 거야? 할
할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할수 없다. 제자를 걸으며도. 그 인정. 여기까지여도 할수 없다. 그걸 인정한 이후로는 뭐 그렇게 그 날마다 위기지만 그래도 큰뭐 한에 만에는 거는 안 했고, 지난번에 로야랑 인터뷰할 때 로야가 제일 막 웃었던 게, 선생님 제가 작업을 계속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그래서 그럼 하지 마. 그랬더니 막 박장대소 하더라고. 근데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힘들면 하지 마. 그랬더니 그래서 힘들면 하지 마세요. 약간 액티비스트 그러면 조금 약간 민망한데, 일단 내가 그런 뭐 소그룹 활동이라든지 입김을 같이 만들고 뭔가 이런 거를 같이 병행한 이유는, 이제 오면서도 내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그 예술가의 삶이라고 하는 게 여성 예술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뭐 어떤 사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그 이제 내가 만든 얘기이지만 내가 스스로 좋아하는 말 중에 이제 작가로서의 삶의 방식을 창작한다라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어느 날 내가 정의를 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다음 단계는 또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작업실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그랬을 때 작업실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나한테 스트레스가 안 쌓였던 것 중에 하나는, 작업실을 만들어 가는 것도 작업이다 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막 일러스트 할 때도 뭐 이거 내가 헛짓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근데 그 여성, 남성 작가들도 마찬가지. 지금에 와서 작가로서의 삶의 방식은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유혹이 더 많고, 또 우리는 이렇게 작품을 팔아서 안 되면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일러스트도 하고, 이런 게 작품이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대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날 모르는 거지, 뭐. 그리고 팔리면, 야, 쟤 팔리는 작가야. 뭐, 이런 거라도 있었어요. 최소한의 자부심이. 그런데 지금은 안 팔리면, 뭐야, 열등한 것 같잖아. 작품 가격도 마찬가지야. 쟤가 나보다 쎄? 그럼 뭐, 내 작품이 더 못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작품 가격을 매기는 것도 창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는 사람에 따라서 난 작품 가격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뭐, 할수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시기에 살아남는 작가들의 삶의 방식도 다난 창작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 나는.